장희성 선임님 보내드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 특히 아시아의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주 커피 광고가 좀 있었는데요. 역시 목소리 좋은 이프로님의 목소리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김프로님도 있었는데 이프로님이 제일 좋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홍콩에 계신 미래세대우 이필상 상무님을 온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필상 상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젊은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상무님 다신 거 아닙니까? 아, 젊진 않고요. 예. 해외에서 좀 고생. 아, 해외 고생값을 네, 좀 받으시는 네. 거군요. 네, 그게 크죠. 네. 네. 자, 홍콩은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홍콩은 한국의 9월 날씨, 가을 제일 좋을 때. 아, 지금 좋습니까, 네, 거기? 그냥 네, 네. 지금 제일 좋은데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홍콩은 참 어떻게 분위기는 괜찮아졌습니까? 여기도 지금 다시 소위 이제 4차 웨이브가 왔고요. 예. 네, 그 하루에 감염자가 한 30명에서 70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다시 소셜 디스턴스가 다시 예, 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필상 상무님과 함께 중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전기차가 어느 정도나 지금 이렇게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네네.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 3프로 통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고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네. 심층적인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시아 펀드, 중국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력 입장에서 네. 관점에서 한번 또 제가 10년 동안 보고 듣고 관찰한 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쟁 환경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될 텐데요. 네. 그 제목을 전기차 전국시대다. 이제 곧 전기차 전국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아,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네. 네. 아, 제가 지금 어노테이션을 잠깐만요. 그런 거 미리미리 좀 해오시겠습니까? 예. 네, 됐습니다. 우선은 올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네네, 전기차라는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렸는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잘 못하고 캐치업을 못하고 오히려 스타트업들한테 밀리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있어요. 벤츠도 그렇고 BMW도 네. 그렇고 아우디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모델들을 내놨는데 다들 시장에서 혹평 내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어요. 비싼 대신에 실제로 기능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반면에 소형 업체들 스타트업이나 혹은 BYD처럼 작은 규모의 자동차 업체들이 만든 전기차 모델은 네.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실제로 성능도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저희가 이제, 테슬라 모델 S가 2012년에 나왔거든요. 네. 8년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대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고, 테슬라는 뭐, 제껴두고, 그 외에 세컨티어 테슬라들이 나와서 이 전기차를 또 시장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중국에서요. 네. 네. 제가 그거를 좀 몇 가지 정리, 스펙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주요한 모델들이 있고요. 일단은 BYD. 뭐, 혹시 좀 작은 화면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몇 개 불러드리자면, 비아디가 있고요. 네, 옆에 있는 게 엑스펑. 엑스펑.이죠. 네, 이건 중국의 EV 스타트업이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아우디, 도요타, 테슬라. 뭐, 네. 잘 아실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판매가, 보조금 전에 판매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우리나라 원화로. 프리미엄 또 차량들을 보여주는데 비싼 거죠. 네. 프리미엄급들의 전기차들인데, 니오, 이거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스타트업들이고, BMW, 벤츠, 테슬라, 이렇게, 예, 이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주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이 중국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전기차를 보실 때 혹은 자동차를 볼때 여러 가지 KPI들이 그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네. 전기차 관련돼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휠베이스, 그다음에 충전 주행거리, 그다음에 제로백 같은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하나만 우선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BYD가 올해 6월에 내놓은 모델. 아, 이게 그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보시면 한이란 모델이죠. 휠베이스도 한이란 모델이죠. 네, 한이란 모델입니다. 네. 이따가 그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휠베이스도 290, 2920 이게요.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아우디나 도요다 혹은 이런 기업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커요. 휠베이스가 크다는 얘기는 실내 공간이 기본적으로 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행거리도 BYD 한 모델이 600km까지 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NEDC 기준이라서 실제는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비슷한 성산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우디는 300이 안 되고요. 네. 도요타도 400인 것이죠. 그리고 오. 제로백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로백도 네. 이한 모델이 4초 미만이에요. 네, 이게 뭐 와. 스포츠카 같은 성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아우디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제로백 뭐 4초대라고 해서 4초에 끊을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성능이 그만큼 된다는 건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이렇게 큰 거면 이제 차 자체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3.9초 정도에 끊을 만큼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공식 표준 성능이고 네. 실제로 리뷰를 한 사람들도 상당히 동의를 해요. 네.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나왔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상 BYD의 주가가 견인이 됐죠. 얘네들이 드디어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구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BYD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네. 별로 몇년안된 회사거든요. 3, 4년밖에 안된 회사인데 얘네들도 보여주는 외관, 제형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뭐 OTA라든지 이런 네. 자율주행 이런 건 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만든 네. 전기차보다 나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참고로 그, 오늘은 네. 테슬라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테슬라는 네네네네.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차체 테슬라는 같은 제외하고. 것도, 네? 차체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저, 무슨 독삼사라고 하는, 이게 독일의 3대 자동차들이 아무리 뭐 지금 전기차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차체 같은 걸 이렇게 딱 닫아보면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만든다는 느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비아디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니오라든지 이런 차들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 만듭니까?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게 BYD 같은 경우에는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이게 올라오는 수준인데 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근데 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이런 거는 좋고요. 네. 이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아요. 좋은 모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네. 프리미엄급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제품들이, 떨어지지만, 네. 지난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게 있고, 지금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BYD 혹은 XPeng, 이쪽 있는 프리미엄급으로 가면, 네. 니오가 갖고 있는 이런 제품들, 니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전 뭐 500km 이상 가는 것이고, 휠베이스는 3000이 넘고요. 이런 것들은 BMW나 벤츠가 내놓은 전기차 모델에 비해서 네. 월등해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올해 전기차 BYD 한도 나왔고 XPeng이나 니오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이렇게 런칭이 됐는데 네. 이게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세 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BBA라고 네. 그세 개의 유럽 독일산, 그러니까 유럽산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에 비해서 딸리지 않는 거죠. 네, 이게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완성차 그렇게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차를 못 만들고 네. 별건 아닌 것 같은 이런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좋은 차를 나름대로 일단은 처음 보기에는 좋은 그런 모델을 내놨을까? 이게 지금 올해 이 시장에 엄청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중국 차들이 이렇게까지 잘 만들지 못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2년 전만 하더라도 일단은 스타트업들이 말만 네. 있었지 실제로 차를 내놓은 적은 없었고 네. 중국의 전기차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BYD의 차들도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좀 허술한 게 많았고 특히 이제 공장 현장 이런 데 방문하면 자동화도 굉장히 안 돼 있는 오래된 가서 실망을 많이들 합니다. 사실 네. 공장 견학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내놓은 한 모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네, 올해의 아주 뭐랄까요? 올해의 카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근데 이 기존의 강자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예. 왜 안 할까? 근데 이렇게 많은 분석들을 하세요. 뭐 조직계 안에 어떤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엔진차 네. 중심의 어떤 문화들. 근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완성차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전기차를요 네. 전기차 플랫폼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엔진차 플랫폼에서 네. 내연기관 플랫폼이죠. 아니면 그걸 약간 변형한 플랫폼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을 최적화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그런 이 문제가 가장 일단은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언젠가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 스토리가 달라지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플랫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일단 플랫폼은 대량 생산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가를 맞출 수가 없고 하긴 네. 효율성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이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매력들을 최대한 발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갖고 있는 매력들은 우선은 실내 공간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다릅니다. 저는 이제 홍콩에서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뭐 모델 S를 타고 놀랐죠. 이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가속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남들이 경험, 다른 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거를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전용 플랫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엔진이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공간을 확, 오버행을 확 늘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줄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엔진을 차들은... 빼버리면. 네네네. 네. 네, 오버행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그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폭스바겐 ID3를 리뷰한 유튜브인데요. 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차가 보시면, 바퀴가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 전기차 플랫폼에 생산하기 때문인데, 오버행을 최소화하면서 안에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네네. 타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정말 공간이 넓다. 모든 전기차가 지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엔진차에 기반한 차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정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밑에 깔리니까 네. 엔진은 앞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낮아지고, 따라서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전복할 가능성이 낮고,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이른바 자동차 강자들은 여기로 확 변신을 못 하는 거군요, 지금. 했어야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될까? 이 플랫폼은 사실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고 몇백만 대를 염두에 두고서 투자하는 건데 과연 전기차가 될까? 혹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전고체가 되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때문에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결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이에, 결정을 한 게 한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중국 차들은 이런 과감한 시도들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편하게 자기가 처음부터 플랫폼부터 만들어서 제품을 내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이게 평등한 어떤 그 상태는 아니 경쟁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레거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인재 에 그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차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안 되나 네. 아니면 야 이건 그냥 약간 시간의 타임 갭이었을 뿐이야 캐치업하는 거야. 그거를 저는 2021년 내년에 비로소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년이, 올해까지는 도저히 이 완성차 업체들이 네. 이걸 못 따라가는
허우적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내년은 내년이 되면 기존의 완성차 기존의 그러니까 자동차 강자들이 진짜 전기차를 진검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판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초라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내년 혹은 2022년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몇 개 주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선두에 서 있어요. 폭스바겐, 네? 예, MEB 플랫폼 이거 원래는 올 초에 양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라서 네. 많은 문제를 발생을 특히 소프트웨어 통합 쪽에서 큰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돼 있는 상태인데 네. 내년부터는 아마 양산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대차 그룹도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선두에 있는 것이죠.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네. 내년에 몇 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글로벌이 봤을 때는 늦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편에 있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리 그룹, 지리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네. 얘네도 중국 기업 중에서는 중국의 기존의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빨리 전기차 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했고요.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을 네. 지금 완성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도 기업이 아마 내년에 이 주도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이 다 들어오겠죠. 2022년 이후부터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네. 그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크게 누르는 어떤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너무나 아직 광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가 지금 스타트업들 저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네. 막상 글로벌리 얘네들이 한 200만 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매년 그 판매되는 자동차의 한 2%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좀 마켓쉐어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90% 시장은 지금 기존의 대형차들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존을 하면서 누가 잘하나 어떤 차가 어떤 브랜드가 어떤 기업이 전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나 이런 게임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요다는 뭐합니까 도대체? 도요다가 어쨌든 지금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도요다는 네. 우선은 그러니까 레거시가 진짜 많은 회사고요. 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케어해달 어떤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은 네. 이게 오너십이 사실은 굉장히 없어요. 예, 저 관료화된 조직 하에서 네. 누가 깃발 꽂고 가자 우리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맞으니까 가자라고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게 조직상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네. 도요다가 하이브리드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잠깐 네. 방심한 것도 있고 아. 세 번째는 도요다는 머릿속에 전고체 배터리를 그 배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사실 플랫폼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규모가 이 소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전고체 배터리는 주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요타가 많이 미스를 했고 네.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차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네. 전기차 쪽에서는 상당히 고전하겠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혹시 도요다나 아니면 기존의 그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시장 작을 때는 뭐 내가 굳이 해서 그 별 돈도 안 되는 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1, 2년 혹은 뭐 2, 3년 정도 후에 정말로 전기차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자동차 중에 꽤 많은 포션을 가져갈 때쯤 되면 우린 그때 가도 늦지 않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당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는 것도 네. 이게 그 운행을 하면서 네. 다양한 성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차를 운행을 하면서 그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브랜드 에코티를 쌓아야 됩니다. 네. 아, 우리 쟤네들은 전기차를 잘하는 회사네. 전기차에 대해서 모델도 많고 그럼 내가 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다. 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한두 해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장이 열렸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경영자로서 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저, 제가 볼 때는 네. 네, 어떤 조직상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주 저 같은 그냥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도요타니 벤츠니 뭐 아우디가 만든 차들은 설령 그들이 지금까지 전기차를 그렇게 막상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22년에 새로 만든 전기차, 도요타 전기차 혹은 뭐 벤츠의 전기차, 아우디의 전기차 이러면 믿음이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비아디에서 만든 자동차는 4, 5년 전부터 전기차를 만들었대 그러더라도 과연 이 차를 내가 믿고 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예를 들면 독일의 무슨 독일의 3사들이 만든 전기차가 새로 신모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차라리 그쪽이 더 믿음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직 제가 네네네. 좀 기존의 생각이 좀 너무 물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래서 혹시 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별 경각심을 좀 덜 가지고 늦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요 생각은 전문가로 보실 땐 별로 이렇게 맞진 않다는 거죠?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주식 관점에서 네. 봤을 때. 도요타는 1년에 100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이렇게 대응을 하면 1000만 대가 안 되겠죠. 점점 매출이 그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네, 많은 네, 부분은 네.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지만 이게 늦어질수록 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네.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고요. 프리미엄 카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지금 프리미엄 쪽에 진짜 제가 볼 때는 전기차야말로 정말 프리미엄 급에 경쟁을 해볼 만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속력이 좋지 않습니까? 안정성도 네, 네, 네. 좋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늦어지면 이미 뭐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지속이 되면 프리미엄으로서의 어떤 밸류들 안정성, 뭐 가속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지, 인 거고, 1, 2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정말 어떨 때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변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아니면 혹시 예를 들면 애플이랑 연합하는 뭐 자동차 회사 이런 움직임은 아직 안 나옵니까? 애플이랑 누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네. 애플도 그렇습니다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인터넷 기업들 에코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죠. 자동차에서 네. 새로운 어떤 밸류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차 안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보이스로 내가 어떤 명령을 하면 AI로 답을 해주고 나 배가 고픈데 제일 좋은 식당 추천해줘. 그러면 어디 어디에 뭐가 있고 네. 근데 그거 검색을 뭐 바이두를 통해서 하고요. 그걸 찾아가는 앱이 맵이 바이두 아니면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A맵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코시스템 안에서 네. OS를 그 OS 안에서 네. 그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 같이 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런 의미에서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네.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혹시 그 네. 배터리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SD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배터리 잘 만드는 회사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요. 중국의 CATL이 또, 굉장히 수익권으로 잘 만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배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CATL이, 계속해서 지금, 높은 성장세를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CATL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도 혹은 뭐 테슬라와도 계속해서 아마 성장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글로벌이 봤을 때 네. 저는 글로벌 탑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네. 다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터리 산업에서 탑 5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 다 한국과 중국에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아까 속도의 차이는 있지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CATL이 좋은 거는 정말 많이 만들어 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뭐 이렇게 지리자동차랑도 그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고요. 사이 볼보 폭스바겐과도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배터리를 그냥 사다가 끼는 게 아니라 네. 배터리를 같이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지를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중국 내에서는 이제 지리 자동차 같은 회사 혹은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과 주요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매출도 나올 거 있을 것이고 성능 개발도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사실 결론은 네. 심플할 수 있는데 좋은 전기차가 나오니까 네. 이게 기존의 완성차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엄청 빨리 이제 진짜 급한 거죠. 급하게 네네. 이제 차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될수록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예전에는 뭐 20, 30kW를 넣었다면 지금은 50을 이상을 넣어야 되는 그 네. 대형 배터리 용량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차들로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전국 시대는 네.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증폭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산업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CATL을 말씀해 주셔서 CATL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또 한편으로 이제 BYD도 배터리 부분에서 일가견이 있어요. 특히 철인산계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한 모델이 이렇게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얘네가 배터리 기술에서 하나의 브렉스루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듈을 없애고 셀에서 팩으로 바로 가서 공간을 한 50% 이상 그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올해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차에 집어넣은 거죠. 다른 데 안 팔고. 네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갖는 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중국은 배터리 기업이 사실 세컨티어까지 해서 꽤 많은데 네. 이 CATL과 BYD를 중심으로 이게 산업이 형성되어 있고요. 한국 기업과의 차이점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네. 중국계는 철인산계 배터리를 잘합니다. 한국은 삼원계를 잘하지만 최근에 올해 또 중요하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는 철인산계 배터리도 상당히 대중화에 성공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철인산계. 네네네. 아, 네. 이게 양극재에서 네. 기존의 니켈 이런 걸 이용하면 에너지를 더 많이 함축시킬 수 있었거든요. 네. 반면에 철인산계는 그게 안 된다라는 그런 회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에 급격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철인산계 배터리도 에너지 밀도는 크게 진전을 못했지만 이런 새로운 어떤 조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팩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밀도의 향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화재가 안 나요. 사실상 네. 화재가 거의 전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원계는 화재에 너무 취약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델은 사실은 저가, 중가, 제가 볼 때는 한 3천만 원대의 전기차에서는 철인산계가 더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중국에만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 어디도 없고 그냥 중국에 있는 몇 개의 기업들만 철인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철인산계랑 삼원계로 양분이 될 텐데 네. 철인산계 그 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독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철인산계는 또한 그 ESS랑도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ESS는 수시로 충반전을 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또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철인산계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ESS 쪽에서도 포텐셜이 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특징은 뭐 글로벌리 많은 자동차 회사랑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LFP 같은 철인산계 같은 부분에서 리더십을 거의 독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네. 철인산계의 단점 뭡니까? 단점.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 에너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야죠. 그 차 공간을 엄청 많이 이 배터리로 채워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같은 데에 철인산계를 많이 썼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공간에 네. 대한 제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BYD가 한 것처럼 이 셀투팩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배터리 안에 팩 안에 있는 공간들을 줄인 거예요. 네. 줄였는데 화재는 안 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해 그 대단한 브렉스를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원계도 여전히 있을 거고 존재가 확신이 클 거고요. 반면에 저희가 생각했던 철인산계가 네. 도태된다는 스토리는 이제 아닌 거죠. 보니까 철인산계에서도 상당한 기술 진보가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철인산계 배터리가 차지하겠다, 양분하겠네. 이런 걸로 지금 올해도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철인산계와 그리고 삼원계라고 하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네, 우리가 이제 MNC라고 불리는 니켈이 들어가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네. 그게 이제 크게 시장에 아마 양분될 것 같고 대체로 조금 저가형 자동차에는 철인산계가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고 조금 더 고가형에는 아무래도 삼원계 쪽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가는 네, 그렇죠. 거리...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높으니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중국이나 아시아 쪽의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염두해야 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팁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큰 산업이고 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성장을 줄 수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경제 환경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올해는 괜찮았지만 내년 이후로는 또 기존의 완성차들이 또 대량의 대형 모델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 구도를 계속 봐야 된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들은 몇 개 일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컨솔리데이션이 몇 개 기업으로 과점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완성차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 공급해주는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네.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점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 대략 BRD, 그다음에 지리, 또 뭐 샤오펑? 일단은 지금 제가 사실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완성차, 그러니까 네. 끝단, 그 서플라이 체인의 네. 끝단이죠. 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어셈블리, 그러니까 CATL 같은 게 배터리를 조립하는 회사고요. 네네네네. 그 앞단에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배터리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그러니까 머신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 한 두 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회사들도 그 지금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요. 뭐 철인산계도 죽은 줄 알았던 철인산계 다시 살아나고 테슬라는 뭐 수많은 배터리 관련된 기술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하고 이러니까 네. 배터리 장비에서도 급격한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영역도 있고요. 아,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할 때 잘 챙겨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련된 ETF도 많이 나와 있죠? 그 있죠. 예, 네, 그런 그 ETF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한번 저희가 찾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또 우리의 투자 수익을 더 좋게 해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늦은 시간 또 저희와 이렇게 멀리서 연결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도 컴퓨터 좋은 거 쓰신 모양입니다. 음질이나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필상 상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장우석 본부장님 또 만나러 가야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